저기 뜨거운 화재가 나타났다. 하와 청량돌 출동. 여심수 전우. 최종병기 윤사나. 주영일 캡틴 진진. 절대 버스 문빈. 스마일 엠젤 햄주행. 무적바위 라케. 오케이 준비 완료. 우리는 하, 대, 젠, 업, 아스로. 자, 워너비 어사. 안녕하세요, 아스로입니다. 한 명씩 인사도 드려볼게요. 오늘은 샛별 유치원 별둥이 반 친구들 버전으로. 안녕, 나는 진진이야. 안녕, 나는 빈이야. 안녕, 난 다나야. 안녕, 나는 라키야. 안녕, 나는 은우야. 안녕, 나는 MJ야. 친구들 다 모였죠? 그럼 시작해볼게요. 대장님 나와주세요. 아, 나는 별둥이 반 대장 문빈. 변신을 시작하지. 왼쪽 오른쪽 이쪽 저쪽 불장착. 변신 완료. 아, 나를 멋있게 소개해줬으니 사내는 부대장을 시켜줄게. 혹시 변신이 하고 싶나? 와, 네, 하고 싶어요. 그래 그래, 오늘 잘 부탁한다. 자, 바로 출장하겠다. 말을 잘 못하네. 가자! 차은우님이 보내준 화제.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가장 좋아하는 놀이기가 뭐였나요? 놀이터 하면 이거지. 그네 vs 미끄럼틀.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선택해볼게요. 놀이터 하면 이거지. 그네 미끄럼틀. 하나 둘 셋. 그네! 아, 다 그네죠? 다 그네. 다 그네. 역시 그네가 재밌죠. 그네가 어쨌든 그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혼자로 탈 수 있고 나무 꽂아가지고 한 그쵸. 또 같이 탈 수도 네. 있고 서서 탈 수도 있고. 맞아요. 위험하긴 하지만 그렇게 놀았었죠. 놀이터의 핵심이 무엇인가 좀 더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우리 동네 놀이터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어린이였어요? 저는 대장이었어요. 저는 제가 놀이터에서 애들아 다 나와 하면은 아파트에 있던 제 친구들 다 뛰어나와. 형 민자예요. 야, 쟤 또 시작이다. 배로 가자. 그래서 매일 도망다녔어요. 아, 그래요. 네. 여러분 다람쥐 알아요? 에? 다람쥐? 아, 돌아가는 거? 아, 알죠, 알죠. 아, 그거 나도 그거 알죠, 알죠. 그거 말하려고 그랬는데. 다람쥐의 왕이었죠. 저기 지왕이네. 아, 역시 왕이지. 지들의 왕이었죠. 다람쥐들의 왕. 아니 뭐 철봉에서 닭다리 매달리기 정도는 해야지. 이제 아이, 그 놀이터 고수라고 불릴 수 있는데 가능한 사람? 잘하죠. 저도 가능하죠. 아, 네. 그거 하다가 떨어져서 코피 난 적 있어요. 어렸을 땐 그게 굉장히 무서웠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선택의 이유도 들어볼게요. 그네파 대 미끄럼터. 아, 이건 뭐 다 그네파라서 뭐. 예. 그네파. 그네파는 이제 예전에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네를 타다가 제일 높이 올라가서 제일 멀리 뛰는 거. 아, 네.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멀리 뛰기. 이거는 솔직히 용기 없으면 못 해요. 그것도 옛날에 안전봉. 아, 웃긴 표정하지 마요. 아, 방해하고 있어 사람이. 그네 그 안전봉 같은 그게 있어요. 그게 멀리 뛰게 하다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아, 이제 뛰지 말라고 다 했는데 이제 다 세워놓던데요? 맞아 맞아. 그냥 그거 넘었는데. 그냥 저도 그러고 넘어. 그거다가 머리 해서 머리카락 다 뽑힌 적 있어요. 땅에 쓸려가지고. 아이고 거짓말. 아, 진짜로. 뽀아까는 뭐. 뭐는 뽀아까가 뭐야? 아까 뭐 아니 닭다리 하다가 떨어져서 고삐 났다고. 아니 그 그네를 이렇게 이제 중력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더 높이 올라가면 이렇게 몸을 굽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욕심내다 보니까 머리를 너무 뒤에 제껴가지고 내려갈 때 제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에 그냥 머리가 쓸려가지고 진짜 여기가 뽕 뚫렸었어요. 이거 진짜예요. 자, 그럼 놀이터는 이거지. 아스트로의 선택은 그네입니다. 근데 미끄럼틀도 한번 그 얘기를 해야지. 네. 그 미끄럼틀이 또 얘기를 하면 서운하니까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예. 네. 아, 여기 이, 미끄럼틀을 좋아하신 분이 또 인터뷰 초청을 했습니다. 좋으셨네요. 미끄럼틀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죠. 아니 저희 제가 또 살던 동네 미끄럼틀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별 모양이었어요. 미끄럼틀 진짜요? 그런 미끄럼 타보고 싶었어요. 아, 뻥이지 저. 어릴 때부터 뻥이야. 역시 그 거짓말쟁이였군. 근데 난... 오늘 한 얘기 중에 팩트가 있나요? 팩트가 없어. 아, 근데 막 그 학생 때 막 그러지 않았나요? 그 어릴 때 그 좁은 통로 안에 여러 명이 들어가가지고 막. 아, 막 비밀 얘기하고. 네, 비밀 얘기하고. 거기서 또 비밀 얘기하면 되게 무서워요. 왜냐면은 그게 다
예. 제 추억 망치지 마세요. 난 달려가지고 거꾸로 올라오고 그래. 아, 그치 그치. 근데 여름에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막 달궈지고 맞아, 뜨거워. 막, 반바지 입으면 또 쓸리니까. 야, 놀이터 진짜 많이 갔어. 저는 그거 있어요. 제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저는 놀이터 가가지고 여기 산 인삼 있는 거예요. 팩트 맞아요? 아니 진짜 이거 팩트예요. 놀이터 인삼 있다. 아, 인삼에 제가 최근에 그 산삼이라는 게 어디야. 아니 진짜로 그 제가 봤어요. 그 전날에 TV를 봤는데 인삼이 그러니까 뿌리가 이게 잎이 한 다섯 개인가 있대요. 근데 놀이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팠어요. 팠는데 제 인삼처럼 길쭉하게 생겼어.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너무 귀하니까 비싼 거니까 제가 물에 담가놨어요. 자랐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애가 축 처졌어요. 물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근데 그거 그냥 풀이었어요. 근데 전 그게 인삼인 줄 알고 엄마 올 때까지 이렇게 물에 담가놨는데 그냥 뿌리였겠지. 뿌리 그냥, 그냥 뿌리였어요. 풀. 나 그냥 그거 뿌리. 있다. 하긴 놀이터에서 막 하루 종일 그냥 네잎클로버 찾았어. 아, 그래, 나 찾았어. 진짜로 옛날에. 찾았어. 진짜 하루 종일 찾았었어요. 그 재미가 또 있지. 모래에다가 뭐 숨겨놨던 멤버는 없나요? 저는 모래 땅 나올 때까지 끝까지 봤어요. 저는 타임캡슐? 옛날에 비비탄 총 그걸로 놀았다고요? 비비탄 총 엄마한테 걸리면 혼날까봐 거기에다가 이제 아 맞아 그런 숨겨놓고 거 이랬었어. 그런 거 있었어요. 그네랑 미끄럼틀 말고 또 좋아했던 놀이기구 있나요? 그거 아까 진진이 말했던 그 다람쥐? 다람쥐 이렇게 돌린 엄청 빨리 돌아가는 거. 다람쥐랑 시소 그거 알죠 그거. 그 학교 운동장에는 정글짐. 아 정글짐 좋아했죠. 우리 강하게 자랐어요. 진짜. 구름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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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렇게 매달려서 가네. 구름사다리로 그 뭐야 그 대결하는 거 뭔지 알아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북한식 세칸씩 가고 친구들이랑 해가지고 꽈배기라고 알아요? 꽈배기? 꽈배기 뭐예요? 그러니까 떨어뜨리기 떨어뜨리기 하다가 아, 꽈배기가 뭐냐면 다리를 이렇게 걸어버리면 그냥 알죠. 이기는 거예요. 네 알죠 알죠. 자 아이처럼 마음껏 놀아도 된다는 조건 하에 지금 놀이터에 가면 타보고 싶은 거 뭐가 있을까요? 저 구름사다리. 구름사다리 재밌죠. 정글짐 해보시면 정글짐. 구름라이드. 뺑뺑이가 뭐지? 뺑뺑이 막 도는 거 있잖아. 다람쥐. 아. 거의 약간 원심불리기처럼. 네. MJ 형은 그네. 아니 전 롤러코스터인데요. 롤러코스터가 아, 애들이랑 도경이나 할래. 도경 재밌죠. 꼼꼼이. 도경이 제일 많이 한 거. 깡통차기. 깡통차기? 몇 살이에요? 와 또 깡통차기 뭐야? 몰라? 음료수 먹다가 그 깡통 구겠나요? 그거를 제가 깡통차기 했는데. 나는 그 부메랑. 아 부메랑. 아, 부메랑. 문방구에 팔아가지고 부메랑 치고 부메랑 하고. 경도 진짜 많이 했는데. 자 이번에는 이 화제를 진압해볼게요. 불 왜 켜 아스트로가 빛나는데 님이 보내준 화제. 이제 막 서울에 올라와서 자취를 시작한 로아입니다. 회사 다니라 자취 생활에 적응하려 조금 지치는데 서울에는 저만의 아지트가 없어요. 멤버들의 비밀 장소 공유해줄 수 있나요? 아, 비밀 자, 장소는 비밀이죠. 자자 일단 그렇긴 아, 맞네. 한데 맞죠. 그렇긴 하죠. 맞아요. 네, 사연 보내준 로아처럼 우리도 새로운 걸 시작할 때 연습생 시절이 아닐까 싶은데 그때 힘들 때 찾던 나만의 장소 하나씩만 한번 오픈해볼까요? 그걸 모아서 이제 우리 로아한테 만든 비밀 지도를 한번 선물해봅시다. 알려주고 싶은 장소 하나씩 한번 얘기해볼까요? 저는 학교 운동장. 아, 야, 학교 운동장 갔어? 힘들 때? 좋죠 좋죠. 나는 그 우리 교회 옆에 있던 놀이터. 아 교회 옆에 있던 놀이터. 나 거기 가서 혼자 울었어. 그래도 우리 찬호 그래도 전 집에 집 뒤에 그 농구장이 있었어요. O2라고 불렀었는데 저희끼리 O2 O2라고 부르는 농구장이 있었어요. 왜 O2예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저 남산타워. 남산타워. 네 올라가면 참 좋더라고요. MG 씨는요? 저는 한강이요. 한강. 그러니까 치킨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할 거야. 그 얘기하지 마요. 장소 얘기하는 거예요. 한강이요. 가서 그러면 어떤 생각들 했어요? 좀 생각 정리? 네, 저는 한강 가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일단은 그 진짜 약간 힘들었을 때마다 한강을 갔어요. 그러면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힐링이 돼요. 힐링이 돼요? 네, 진짜. 그 대신 혼자 가야 돼요. 혼자? 혼자 가서 음악을 들으면서 가만히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 제 마음이 정리가 돼요. 진짜 그래요. 저는 조만간 정리하러 가시겠네요. 정리 좀 해야지.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 네, 이번에 한번 시간 내서 갔다 오겠습니다. 아무요? 저는 학교 운동장을 골랐는데 제가 진짜 힘들 때 제 진짜 일산에 있는 중학교를 한번 찾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아 그때는 정말 생각 없이 놀면서 정말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커가지고 이제 일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인생이 그런 거죠. 약간 인생을 되짚어보는? 그냥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아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로아를 위한 비밀 지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지치고 힘들 때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제 진압은 여기까지. 앞으로도 우리가 출동해줬으면 하는 화제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알죠? 유니버스 아스트로 플래닛으로 슝! 아쉽지만 다음 주에 또 올 거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그럼 진짜 인사할게요. 자, 화제 진압 아스트로 다음 시간에도 가자! 와, 오랜만에 놀이터에서 노니까 너무 재밌다. 로아야, 진짜 재밌지? 내가 그네 밀어줄까? 선우야, 선우야, 저녁 먹으라. 어, 나 가야겠다. 우리 다음에 또 놀자. 안녕.